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엔젤이 빠밤 물약에서도 93등 달성 탑백. 예. 자, 그렇다면 몇 등일까요? 한국은 4등. 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찹찹님 진짜 잘하죠. 다시 메타에 적응하신 것 같고, 은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TNT님 뭐 푸이님이 없는 게 좀 신기해요. 푸이는 잘하고 뭐 갤러 다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 어쨌든 제가 4등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어떠한 경기를 했는지, 오늘 뭐 TV 로얄보다 더 재밌는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탑백을 향한 첫 번째 여정 경기 보시죠. 자, 진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번에 지금 달리면서 한 번쯤 TV 로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아,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자,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달려줘야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오, 야, 근데 이게 뭐야. 막아야죠. 일단 막아요. 맞아, 어느 정도 맞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같이, 최대한, 고블린의 호그라이더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오른쪽이니까 왼쪽 들어갈게요. 자, 통나무. 아, 요즘 통나무 안 쓰는 사람 많던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감정까지 쓰면서 패스만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막아줘야죠. 막아라 기사 뿅. 오케이, 개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저 고블린까지 좀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안 됐고요. 이 덱은 정말 뭐 언제나 얘기하지만, 통나무가 빠졌을 때 고블린으로 찌르는 거, 그리고 고블린은 항상 호그라이더와 같이 찌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토네이더를 막아주거든요. 토네이더가 끌리다가 말아요. 얼음골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고블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호그라이더, 토네이더. 아이구야, 안 땡겨졌죠? 한 번 더 밑에 있어야 돼요. 까비 부들부들. 이게 고블린을 투입하고 토네이도를 바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나는 건데, 상대가 이런 교란 작전 되게 잘하는 거죠. 자, 고블린까지 투입했으나, 어허. 그래서 이게 좀 손해를 많이 봤죠. 사이클을 돌린다고 돌린 건데, 상대 사이클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거 맞아줘야 돼요. 네. 토네이도 좀 늦었지만, 일단 끌고요. 탑타워 갑니다. 상대 지금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는 거죠. 부들부들하죠, 지금. 이 조마이크는 제가 진짜 많이 만나본 친구 중에 하나인데, 별로 저렇게 인성질을. 여기 다트 고블린 굉장히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자, 파이어볼. 아, 한 대만 때리지, 진짜. 여기 너무 아까웠어. 자, 요거는 그냥 토네이도 기사 하나 맞으면 안 되니까.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는 상대가 뭔가 뭐 파이어볼 아니면 뭐 번개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로켓이 있을 줄은. 로켓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100%는 못했어요. 자, 일단은 고블린으로 막아주고 파이어볼. 근데 어우, 이게 안 되잖아. 좋습니다. 바로, 로켓. 야, 고블린을 막아줘야죠. 고블린을 막아주고, 1! 어어! 파이어볼! 어어! 아야! 1! 어어! 파이어볼! 어어! 아야! 예스! 예! 자, 다음 게임은 노바 경기인데요. 뭐, 노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잘해요. 우리 이 친구는 얼티밋 챔피언인데, 여기 뭐 다 얼티밋이세? 뭐 다 그래요. 이번 시즌에는 6400은 넘을 거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 한 자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한번 푸시해보고. 근데 무덤하고 막 만나면 답이 없어요. 자, 고블린하고 같이 들어가는 호그라이더. 제가 완전 원덱 유저이기 때문에 진짜 무덤하고, 그러니까 무덤, 아무튼 볼러 무덤 진짜 답도 가끔 이겨요. 승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진짜 안 좋은 거죠. 자, 고블린까지 최대한 막아주면서, 얼음 정령은 그냥 파푼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최대한 막아줍니다. 자, 저는 사실 여기서 자이언트까지 있고 막 해서
혹시 무덤? 뭐 이런 생각 좀 했죠. 자, 일단은 지금 소강 상태. 지금 호그라이더를 찌르기 좀 애매한데 어쩔 수 없이 뭐 할게. 호그라이더밖에 없으니까. 자, 파이어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게 이제 엘릭서 전기소 때문에 엘릭서 전기소 쪽으로 파이어볼 날리려고 딱 준비를 한 건데 없어요. 상태가 해골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무덤이 아니겠구나. 왜냐면은 해골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뒤에서부터 천천히 맞춰서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 엘릭서 펌핑. 자, 천천히 하면은 뭐 무서울 거 없으니까요. 자, 여기가 고블린 거죠. 감정까지 좀 타깃팀 바꿔주고. 오케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래도 상태도 감정 써버렸네요. 자, 일단 토네이도에다가 까지 패 좀 돌려주고요. 패가 너무 무답일 때는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고블린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그라이더 찌르기. 예스, 반대쪽. 하지만 막아줘. 야, 여기서 요게 제일 아까웠어. 그냥 오른쪽으로 찔렀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거 교란 작전 한다고 이제 나를 머리 쓴다고 머리 쓴 건데 이게 오히려 악순환이 됐죠. 토네이도로 한번 땡겨주고요. 감전을 한번 딱 정리해주고요. 아, 여기서 해골까지 죽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여기서 기사 다시 머스키스한테 맞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아파요. 자, 고블린 최대한 계속. 그래서 기사, 탱커, 고블린 딜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해골 무덤. 자, 지금 계속해서 사이클만 된다면 제가 충분히 머스키스를 잘 막을 수 있는데. 자, 돌았기 때문에 고블린. 자, 급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안 돼요. 붙들게 막고 있어요. 나 죽어. 자, 상대 근데 버스트 딜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할 수 있다. 생각했죠. 자, 고블린까지 넣고. 자, 지금 제대로 붙었고요. 감전. 토네이도는 최대한 시간 끌고요. 토네이도. 자, 이거 얼음 적용 잠깐 해야죠. 자, 얼리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 으아! 이겼어! 예! 가자! 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할 수 있어요. 우리 호그, 제발 무덤만 아니, 일단 빌어요. 일단 빕니다. 자, 무덤이 아니길, 제발 무덤이 아니길. 무덤이면 너무 빡세니까 무덤이 제발 아니. 아, 베틀렘. 기사 빠지고 베틀렘 들어오고 굉장히 좋았죠. 일단 어떻게든 막아봅니다. 자, 고블린까지. 오케이. 탭꿀! 좋습니다. 아, 일단 무덤이 아니에요. 베틀렘 나오면 뭐다? 삼총사다. 당연하죠. 자, 수비 후에 올인러시. 자, 미니언 패거리. 굉장히 까다롭겠네요. 그래도 삼총사 덱도 사실 이 덱이 막 엄청 센 건 아니거든요. 할만은 합니다. 자, 지금도 상대가 엘릭서가 더 많죠. 여기서 정제선 플레이까지 한다면 제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데 일단은 수비로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상대 정제소 플레이 좋습니다. 천천히 지금 들어갔다가는 엘릭서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다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천천히 갑니다. 자, 천천히 렛츠고. 자, 베틀렘 뭐 박아주면 되죠. 머스크병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머스크병, 고블린 머스크병, 뭐 얼음 정면 등등등 계속해서 막아주면 되고요. 자, 상대 미니언 패거리 광부 조심해야 됩니다. 감점 많이 쓰고. 와, 이건 진짜 다행. 만약 광부 제대로 돌아왔으면은 이거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토네이도 빠진 상황이라서. 상대가 약간 엘릭서 모으느라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엘릭서 그냥 이거는 이제 두배 타임에 완전 박살내겠다 뭐 이런 얘긴데. 자, 한번 들어갑니다. 너무 쌓이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좋았고요. 오케이. 자, 미니언 패거리 같은 거 안 나오네요. 야헤. 자, 이렇게 되면 방어를 또 한번 기가 막히게 해야죠. 머스킷병과 함께하는 방어 기가 막히게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고블린 갱 날렸고요. 3일 육성. 뭐야, 뭐 엘릭서 뭐 공장장이야?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한번 러쉬를 좀 준비를 해야죠.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막는 거 파이어볼 감전까지. 일단 감전부터. 아하, 머스킷병이 있으니까 일단 감전부터. 삼총사 파이어볼. 자, 좋습니다. 도네 파이어볼.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 자, 막아줘야죠.
막아줘야죠. 막아줘야죠. 어허, 급합니다 지금. 살려줘, 부자까지. 자, 일단은 잘 막았어요. 어, 그들이 온다. 와우. 자, 이거 미니언 패거리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파이어볼 써주면 됩니다. 이게 이 덱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배틀램에 어그로가 끌리고 삼총사가 딜을 하는 게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미니언 패거리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최대한 패 돌려주면서 이렇게 막으면은 어느 정도 할만해요. 파이어볼로 이제 마무리해도 되고 막아도 되고. 어, 이건 뭐 개꿀. 미니언 패거리 하이 빵. 좋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면. 근데 엘릭서 많은데 이거는 상대방이 좀 너무 여유 부리다가,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자, 가자. 할 수 있다. 저도 파이어볼 두 방이거든요. 자, 오른쪽용 좋습니다. 자, 야, 뭐야. 오우씨, 클락. 오, 제발. 아, 오케이. 예스. 좋아요.